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쏙 빠지면서 이 부동자금이 오피스텔로 쏠릴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은 속도를 내는 반면에 서울과 부산 등 조정 대상 지역의 새 아파트는 분양 시기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4 대책에 이어 이번 6.19 부동산 대책 역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 부동자금이 오피스텔 등 전매 제한과 청약 조건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더 쏠릴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분양 마감한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은 45.63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4월 분양한 광교 컨벤션 꿈의 그린도 평균 86.7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로 부동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도 오피스텔 분양에 적극적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 오피스텔 분양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어제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시작했고, 반도건설은 오는 23일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섭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들이 많아서요. 어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어떤 반사이익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아파트는 분양 시기를 두고 저울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분양 보증을 중단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재개함에 따라 일단 이달 예정된 단지들은 일정대로 분양에 들어갑니다. 고덕센트럴푸르지오가 이번 주 23일 분양에 나서고, 판교 더사 퍼스트파크와 수색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도 이달 안에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는 8월 DSR 도입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된 만큼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대책 발표 전으로 앞당기거나 대책 내용을 확인한 뒤로 미루는 일정 조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 전 지역 전매 제한 영향으로 이전과 같은 청약 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금융대책이 강력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분양 시기 결정에 더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하는 단지들은 뭐 이제 정관적으로 좀 가서 어쨌든 뭐 거기서 미뤄지면 이제 뭐 보통은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9월 말에 그렇게는 안 되게 하려고 좀 7월 분양 단지들은 그대로 가자 그런 분위기죠. 그 대책 나오기 전에. 6.19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벗어난 오피스텔과 규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